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은 위급했던 당시 상황을 전한 YTN 지진 분석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지웅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굴볕더위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작은 실천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 외출 자제하기 등 간단한 건강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초기 증상에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기상변화나 자연재해 등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언론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냅니다. 이번 전북 부안 지진은 발생 초기 이례적인 서해 내륙 지진으로 인식될 만큼 다양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했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에는 지난 전북 부안 지진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 평가원께서 새롭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신랄한 비평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날이니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입장에서 가지는 뉴스에 대한 기대를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당시부터 전해진 보도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긴박했던 만큼 YTN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오전에 전북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6월 13일까지 YTN에서 보도한 지진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재해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서 현지 상황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 동향을 예측하는 전문성 있는 보도를 통해서 향후 예방과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YTN 지진 보도의 강점과 아쉬웠던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고 없이 발생한 지진은 지역민과 시청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불안을 키우는 만큼 현장 상황이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 요령과 같은 정보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데요. 이번 전북 부안 지진의 경우 발생 초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컸던 만큼 시청자가 지진 발생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북 부안을 비롯한 당진, 세종, 수도권 지역에 현장 영상과 지역민 인터뷰를 제시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이후부터 특보 체제로 전환했던 만큼 24시간 보도 채널 YTN의 속보 경쟁력이 부각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보 영상을 비롯해 시청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각 자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진 발생 초기 부안 지진 흔들림 제보 이어져 수도권에서도 감지, 중부까지 지진 충격파, 서울도 흔들 보도에서 지역별 현장 및 제보 영상을 제시해 시청자가 지진 발생과 그 규모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알렸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도는 부안 지진이 발생한 후 1시간 이내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진 당시 부안뿐만 아니라 충청권 등 그 주변 지역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 그리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지진 상황을 알려준 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지 시청자의 제보를 받아서 전국 상황을 발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YTN의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가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도의 경우에 빠르게 처리된 속보라는 그 시간적 제약이 있었나 봐요. 그랬기 때문인지 제보 영상이 어느 지역의 영상이었는지 그리고 제보 영상인지 아니면 현장 CCTV에서 가져온 영상인지 그 출처에 대한 정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쉬움은 차후에 이어진 전국 곳곳 지진 흔들림 감지, 수도권에서도 진동 보도에서 신기애 기자가 제보 영상이 어디에서 찍은 어떤 상황의 영상이다라는 방식으로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보도 소개할 때에 어떤 최소한의 지역이나 출처 등의 정보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속보로서 역할을 다했지만 뭐 출처나 지역 같은 이런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진 당시에 YTN도 상당히 많이 긴박했을 것 같은데요. 해설위원님, 이런 상황에서 뭐 취재 순서라든지 아니면 뭐 정해진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지난 전북 부안 지진은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또 등교하거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창 움직이는 시간대에 발생을 해서 더 많이 놀라고 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YTN은 태풍, 지진 같은 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재난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방송이란 재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재난이나 재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또 대피, 구조, 복구 이런 모든 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YTN은 지진 발생 정보를 수신하는 즉시 정부로부터 수신하면 바로 자동으로 이 방송에 표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진 발생 인지하자마자 취재부서 같은 경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취재기자와 촬영기자를 현장에 급파했고요. 그리고 나서 편집부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앵커가 먼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진 발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무엇보다 차분하게 반복적으로 전하면서 현지 주민과 시청자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우선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지 주민이나 제보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더 알아내서 전달을 하고 또 이 취재진이 현장 가는 동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기상 전문, 재난 전문 기자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재난 안전 문자 보냈잖아요. 그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또 지진 관련해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 지식, 또 취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달을 했고 이어서 관련 전문가를 찾아서 전화나 화상 연결 통해서 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 규모를 비롯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대피 요령이나 대비 관련 정보 등을 계속 전달을 해줬습니다. 앞서 우리 김아미 박사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제보 영상인지 아니면 현장 CCTV인지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함께 담았다면 좋았을 텐데 워낙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스태프들이 좀 더 빠르게 현장 상황을 전하려던 그런 마음이 좀 앞섰나 봐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상황이 긴박할수록 앞으로는 좀 더 침착하게 정보를 담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만큼 이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대담도 폭넓은 영역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상황 판단이 어려운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좀 이런 계속되는 보도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YTN에서는 전문 기자 및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 시청자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전문가 인터뷰를 각각 실시해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먼저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가 출연했는데 기상재난 분야에 특화된 기자의 경력을 발휘해 지진 발생 상황과 여진 가능성 등을 해설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해설 중 시청자가 직접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시민 인터뷰의 내용을 재정리해 주어 정보 전달 효과를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YTN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문가 풀을 활용해 주었는데요. 전북 부안 규모 4.8 지진, 한반도 안전지대 아니다 대담은 학계 전문가가 출연해 지진 발생의 배경 분석과 여진 가능성을 전망하며 지진 발생 당시 필요한 상황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각 전문가가 가지고 있던 연구 이력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의 지진 발생 배경을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연구실태도 물어 지진 발생의 피해와 대책에 관한 장기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전북 부안서 규모 4.8 지진, 올해 최대 규모 보도에서는 현장 영상 등으로 파악한 피해 가능성 외에도 한빛 원전, 부암댐과 같은 사회 기반 시설 피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해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최강 부안 지진의 전국 흔들, 시민들 전쟁 난줄 보도에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노후된 지역 건축물의 피해 가능성을 언급해 지역 특징을 고려한 피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해 주었습니다. 지역민의 생명 안전과 연결되는 만큼 사후 대응에 필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네, 평가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YTN 그 지진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기상재난 전문 기자들의 전문적인 보도, 그리고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 지진 상황을 단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라 긴 시각의 그 환경변화와 대비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운 구성이 눈에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서 지진을 둘러싼 지질학적 정보나 원인, 진행 상황, 역사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이는 이제 종합적으로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을 더 현실과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쪽 내륙 4에서 5 규모 지진은 역대 두 번째 주양이동 단층으로 파악. 이 보도에서는 그 최진혁 전문가가 등장을 해서 전화로 연결을 했었죠. 이 전문가가 이번 지진이 국제적인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라기보다 중규모에 해당하는 지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여진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면서 지진을 경험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지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들어도 좀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앵커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고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북 부안군 행안면서 규모 4.8 지진, 올해 최대 규모 보도에서는 홍태경 연세대 교수 같은 전문가를 연결해서 여진의 가능성과 국내 지진의 역사를 짚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도 기준으로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해줌으로써 지진 대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해와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매우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상 전문 기자를 둔 부분이 이제 뭐 긴박한 상황에서 이점으로 작용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YTN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YTN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최고 베테랑인 김진두 기자가 가장 먼저 지진 발생 상황과 또 이어지는 속보 내용을 잇따라 전해줬습니다. 현재 디지털 본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언제든 그동안 쌓은 재난 방송 경험을 방송에 녹여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YTN 보도국 과학기상부에는 정혜윤 기자와 김민경 기자, 이 기상 전문 기자가 두 명이 더 있는데요. 기상 관련 전문가이면서 또 기자다 보니까 무엇보다 시청자 눈높이에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그래픽과 같은 방송의 어떤 시각적 정보가 노출될 때 이해하기 쉽게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점도 갖고 있습니다. 곧 장마철이고 여름이 되면 태풍도 올라올 텐데 지난해 이 YTN 기상 전문 기자들과 기술연구소 또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함께 연구해서 이다스라는 YTN만의 고유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전국 도로나 거리 곳곳에 우리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9천여 개 CCTV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업체와 협약을 맺고 재난방송을 위한 플랫폼을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또 이어질 태풍 관련 재난 방송을 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국민 안전에 앞장서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을 보태고 또 발생한 상황이 제대로 수습될 수 있게 감시자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처럼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방법 그리고 피해 복구 지원들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줘도 좀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진을 실제로 겪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알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속한 대응 방법은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반복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 지진 상황별 대피법 이 보도에서는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을 바탕으로 대처법을 종합적으로 전했습니다. 특히 건물이 흔들리는 경우에 가장 먼저 탁자 아래로 숨어서 머리를 보호해라 그 방법 같은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짚어줬고요.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전철에 있을 때 혹은 운전을 할 때 등 다양한 대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전해서 정보성을 발휘하는 그런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유산 피해 수백 건, 여진 또 있을까 긴장. 이 보도는 지진이 일어났던 다음 날 부안과 인근 지역 상황을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재해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것도 눈에 띄었는데요. 여진을 경험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전달하고 또 어떤 피해들이 발생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재했다는 점이 유의미합니다. 지진 심리 회복 지원, 부안 현장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가능 보도에서는 지진 발생 하루를 거치며 피해 상황 집계와 여진 가능성 확인을 지속해 주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미소 지진이 이어지고 전북 지역에 집중된 시설 피해를 비롯해 국가 유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진 가능성이 예고돼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안전과 회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 안심 버스와 같은 심리치료 지원의 내용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재난대응 시스템 개선과 복구작업이 요구되는 만큼 기존 지진 대책은 충분한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기존 유사 피해 대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점검해 준다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특보에서 눈에 띄었던 보도 중 하나는 YTN 데이터랩에서 제시한 한반도 발생 역대 지진, 전북 부안 역대 지진에 관한 자료 분석이었습니다. 집이 크게 흔들렸다. 부안 인근 역사 지진 살펴보니 부안 규모 4.8 지진, 올 최대 역대 16번째 강진 보도 등이 있었는데요. 1978년 이후부터 발생한 국내 지진의 기록을 살피며 한반도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제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지진 예측에 필요한 지질 조사의 한계를 언급해 주었습니다. 주로 연구기관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 주었는데 기록 정보를 직접 살펴 관련 연구나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었고 YTN만의 차별적인 정보 분석 역량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적해 주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된다면 이 위급재난 상황에서 YTN 보도가 필수 지침서가 될 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돼서 개선해 나간다면 가능하겠죠? 그럼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이 YTN 데이터랩이 할 일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저널리즘인데요. 단순히 통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서 보도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현상과 사건을 좀 더 심층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랩의 전신이죠.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 가슴곰들의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산업계, 또 각종 연구소, 소셜미디어 등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 데이터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지진 대책은 충분한지, 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또 비슷한 피해 대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짚어보고 또 대안을 마련한 것도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평 전해주시죠. 데이터랩을 토대로 한 차별화된 정보 공유를 이어가 주길. 지진 관련 보도는 다양한 취재원 활용과 전문가 인터뷰로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해 긴급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후 대응에 필요한 노력까지 시사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YTN 전문 기자 및 데이터랩 구축까지 꾸준히 이어가 YTN만의 차별화된 정보를 제시해주는 노력을 계속해 주신다면 보도 채널에 갖는 시청자의 신뢰와 기대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아미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이슈가 된 재난,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시해주길. 기상과 관련된 재난은 더 이상 재난을 겪은 지역민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국내 기상현상이나 세계적인 기후현상이 모두 연결돼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상재해 보도는 피해 당사자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 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돕는 역할, 그리고 기상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적, 지리적, 환경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상재난에 대응하는 보다 궁극적인 정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 그 이중의 역할을 언론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진 보도에서 보여준 기상재해 관련 보도의 방향성을 YTN이 보다 깊이 있게 이어가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음주운전 해외 사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일단 도망치라는 꼼수가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이후 도망치는 꼼수가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까지 있어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이 보도에서 음주운전 후 수사를 어렵게 하는 꼼수로 처벌을 면하는 세태를 전했는데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해 여론을 지속해서 환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시청자 의견을 반영해 음주운전 해외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음주운전 처벌의 수준이 높은데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처벌 기준은 다르지만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1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특이하게 2년의 강제노역형에 처해집니다. 동시에 면허정지 3년 또 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고형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과거 상하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돼 집행까지 이뤄진 판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해외 국가들은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지난 2013년 형사처벌 조항인 과실운전 치사상 알코올 등 영양 발각 면탈죄를 도입했고 캐나다도 운전 중단 후 2시간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추가 음주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 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할 경우 음주 측정법과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 신설을 검찰이 법무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살이 빠지거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다양한 물품의 해외 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다이어트나 근육을 키울 때 도움이 된다는 해외 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만 살 수 있거나 국내보다 싸게 파는 물건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를 이용합니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식품을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다 보니 위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식약처가 안전성 검사를 한 체중 감량용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센노사이드, 요인빈, 페닐에티라민과 같은 위해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검출된 위해 성분들의 종류를 알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함께 전해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갖게 했는데요. 수입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온 식품 가운데 식약처의 조사로 위해 성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조사 결과를 간단히 소개해 궁금증이 남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식품 중 효능 효과 표방 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해 성분은 마약류, 의약성분, 부전물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말합니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된 281건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제품은 127건 중 42건이 발견돼 33.1%를 차지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 제품이었는데요. 뒤이어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이 13.8%를 차지했습니다. 해외 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우계기 파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현충일이었는데 부산의 한 아파트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내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 현충일에 어느 아파트에서 우길기를 내걸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본 대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1절에 세종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걸리는 일도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제재할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습니까?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관한 사용 지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이 시장이 어떠한 이런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퇴장을 요구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조례이고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뭐 처벌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서울시 우계기를 내건 행동에 대해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근거를 알아보고 현재 서울시의 조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현충일 우계기 개시 사건을 짚으면서 관련 처벌이나 조례 등을 살펴봤는데 우계기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독일의 하켄크루츠 문양에 대한 해외법의 사례는 어떤지 궁금하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폭넓은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하켄크루츠 문양과 관련한 해외법을 살펴봅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우계기 금지법을 몇 번 추진했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고 서울시의회에서 우계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했지만 장소가 공공장소로 제한돼 사유지는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켄크루츠 문양의 당사국인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 역사인 나치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그 상징물을 금지했습니다. 반나치 법안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는 단체의 상징을 배포, 생산,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깃발과 휘장, 배지, 유니폼, 문신은 물론 구호와 경례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3년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반유대주의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빅토리아주가 자국 내 최초로 하켄크루츠를 금지시켰는데요. 이를 의도적으로 드러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2천 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하켄크루츠 문양 등 인종차별이나 극단주의 노선을 드러내는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말이나 행동으로 동일한 취지를 드러내는 행동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데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Y10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2024년 6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인 속보이는 랭킹은 특정 테마별로 다섯 개의 콘텐츠를 랭킹 형식으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 회의 주제는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였는데요. 이 코너의 경우에는 랭킹 코너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랭킹 방식으로 소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었습니다. 선정 기준을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만큼 랭킹 방식보다는 테마별로 다섯 개 이슈 컨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선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랭킹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부정적인 반응 또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의 연출적 개선점으로는 각 코너의 주제가 다소 급작스럽게 전환되는 느낌이 있어서 각 코너별로 짧은 인트로 영상을 넣어서 시청자 입장에서 주제 전환을 명확히 스무스하게 구분 짓는 것이 연출상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 파트에도 코너명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밸런스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인터뷰를 활용하는 목적과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정하고 목적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화에서는 OTT의 유료 가입자들이 OTT 콘텐츠에 대해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반인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친구들 여럿과 함께 동일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신은 OTT에 볼만한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 구독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불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콘텐츠의 질이나 내용 문제일 텐데 인터뷰 내용에서 드러나는 주된 불만은 아이디 공유로 인해 원하지 않는 구독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하나의 아이디를 여럿이 쓰는 것은 OTT 업체에서 사용 약관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 구독 취소를 원할 때 하지 못해 불만이라는 인터뷰를 이 맥락에서 꼭 내보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달하는 내용에 적합한 인터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화 산업의 현황을 다룬 범죄도시 4의 흔행에도 영화계가 못 웃는 이유라는 아이템에서는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의 여러 이슈들을 녹여내기 위해 수관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의 문화 다양성 실종이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스크린 독점의 문제를 구체적 조사 통계 내용 없이 극장 3사 스크린 70 내지 80%가 범죄도시 4라는 자막과 함께 영화 관람객의 인터뷰 한 꼭지로만 일반화하거나 독립 영화 산업의 위기를 연도별 개봉 편수와 매출액의 변화만 있는 도표로만 보여주면서 그 수치에 담긴 뜻을 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영화제 지원 예산이 반토막 났다고는 리포팅하면서 그 액수나 수치가 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내용이 부실하다고까지 판단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컬처 인사이드에서는 진행자가 등장하는 배경 CG의 수준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는 아마 많은 시청자위원들이나 시청자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산업, 연예산업을 다룬다고 관점이 없거나 무작정 가벼워서만은 안 됩니다. 작품과 산업에 대한 선명한 관점과 분석을 담아내는 콘텐츠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 캘린더 주제에서는 공연, 전시, 콘서트, 베스트셀러와 신간 안내가 있는데 이번 4회차 방송의 베스트셀러 코너는 200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최강 스테디셀러 목록을 7위까지 안내해 주어 따로 메모해 두었는데 제게는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변동이 크지 않은 주간 베스트셀러 목록보다는
한 번씩 순위 제목을 바꾸어 안내해 주는 것도 신선할 것입니다. 활동하기 좋고 여행하기 좋은 6월, 서울 야외 도서관 및 야간 개장하는 관광 명소 안내까지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많은 노력과 준비를 거쳐 회를 더할수록 사랑받는 장수 프로그램 컬처 인사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핫 이슈였던 하이브 미니즘 갈등을 도입부에 구성하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들였고, 가장 뜨거웠던 미니즘 기자회견을 담아낸 구성 방식은 시청자의 흥미를 이끌기에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으로 짚어낸 IT 경영진과 엔터계 임원 간 갈등, 화학적 결합의 문제점이 이번 갈등에 대한 적절한 원인 분석이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K-POP 산업의 문제점으로 획일화 현상과 밀어내기 관행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K-POP 산업의 문제점 중 특정 요소만을 제시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이브 미니진이라는 핫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K-POP 산업의 문제와 연결시키려다 보니 이러한 부분적, 편향적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POP 산업과 관련된 문제점은 K-POP 산업 경영은 물론 콘텐츠 생산부터 유통, 플랫폼, 소비, 팬덤 현상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 차라리 각 영역의 문제점 중 하나에 집중하여 심도 깊게 다루었다면 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 방안까지 제시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새롭게 기획된 컬처 인사이드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게 기획되었기도 하고요. 국내 문화 발전 및 세대 간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구성이 시청자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더욱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문화적 이슈 및 문화인 인터뷰, 또 문학의 핫 이슈 랭킹이라든가 또 문화 캘린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기존에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 세계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대단히 획기적인 기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국내 문화 발전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도 하고, 또 세대를 아우르는 문학의 이슈 및 트렌드 속에는 국내 문화의 확산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2024년 6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